자, 우리 같이 뭐 하자 배웠습니다. 그쵸? 우리 같이 점심 만들자. 우리 뭐뭐 하자를 배운 것 같은데, 그치? 우리 가자, 우리 먹자, 우리 뭐뭐 하자. 오케이, 메이크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막 그래, 그치? 그러면 자, 우리 뭐뭐 하자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우리 뭐뭐 하자, 우리 뭐뭐 하자, 우리 뭐뭐 하자, let. 그 다음에 우리 만들자니까 우리 만듭시다, let. 그렇죠, let's make. 그다음 뭐? 점심밥. 편히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점심밥.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Let's make lunch. 오케이. 에리 저기 있을 동안 연습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말을 할수 있어야죠. 스스로 할수 있는지 점검해 봤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Let's make 오케이. lunch. 그래서 let's가 무슨 뜻이라고? 그렇죠. 우리 뭐뭐 하자 하고요. make는 만들다 하다시죠. Let 뒤에 하다시가 오면 우리 같이 어떤 동작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만들다니까. 런치는 점심 식사죠. 점심 식사, 아침 식사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점심 식사를 함께 만듭시다.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오케이. 각각의 뜻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전체 문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Let's make lunch. 계속해서 훌륭한 생각이다. Good idea. Great. Great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Good idea. Great 같은 뜻이고요. 여기서는. Grea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샌드위치 만들자. 샌드위치즈. 그렇죠. Let's make sandwiches. 그렇죠. Let's 샌드위치. make sandwiches. Let's가 무슨 뜻이라고? Make는 만들다. 샌드위치들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난것 같아? 샌 얘는 드 얘는 위 얘는 취, CH가 취되죠. 네. 다음 계속해서. Great 해도 되고, 아까 good idea 해도 되고요. Great. Great, good idea. 다음 계속해서 우리 쿠키를 만들어 보자. Let's make cookies. 뭐라고요? Let's make cookies.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좋은 생각이야. Good idea. Good idea. 오케이. 말하기 테스트 칠 친구들. 한글 보고 말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는 거죠. 또딱 앉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 오케이. 에리도 수고했고요. 다음.